안녕하세요. 디지털 노마드 비디오 메이커 박인수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요, 제가 8K와 4K의 화질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군산에서 풍경 영상이라는 주제로 좀 다양한 풍경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요. 그 영상 찍으면서 8K로 촬영하는 거랑 4K로 촬영했었을 때 뭐 이론상으로는 사실 뭐 8K가 4K보다 더 그림이 크다라는 거를 알고는 당연히 있었는데 얼마나 그게 편집할 때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 비교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8K랑 4K의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찍어봤는데요. 일단 육안으로 그냥 한번 8K랑 4K를 한번 볼게요. 지금 보시는 게 이게 8K이고요. 그 다음 이거가 4K인데요. 8K는 알파1으로 찍었고 4K는 알파7S3로 촬영을 한 겁니다. 8K와 4K를 하나하나씩 보고 그 다음은 두 개를 같이 2분할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. 확실히 8K라서 편집이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4K. 둘 다 동일하게 노출 보정을 1.3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했어요. 약간은 색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도 조금만 맞춰볼게요. 얼추 이제 사이즈가 맞았죠? 오케이. 추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출이 되었고요. 한번 8K랑 4K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같은 사이즈일 때예요. 그냥 정 사이즈, 우리 촬영했던 사이즈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. 이게 지금 8K이고 4K이고 그냥 육안상 봤을 때에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3배를 한번 해볼게요. 3배를 하면은 좀 그래도 차이가 확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. 1배 그냥 우리 정 사이즈로 봤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8K를 지금 3배로 늘렸고요. 와, 3배를 늘렸는데도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이게 8K 3배한 영상.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다 나오죠? 4K도 3배, 300. 그러니까 3배를 한 거예요. 아, 확실히 4K는 그냥 이렇게 봐도 떨어져 보여요, 지금. 똑같이 등대를 사이즈를 맞춰 볼게요. 와, 이거는 추출할 필요도 없겠는데? 그냥 바로 이렇게만 봐도 육안상 봐도 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볼게요.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추출이 됐고요. 지금 300배를 한 건데 막상 추출해보니까 막 엄청 기깔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한번 볼게요. 확실히 그 등대에 쇠 부분을 보니까 8K가 좀 더 윤곽선이 뚜렷한 게 보이기는 해요. 그리고 이 돌만 봐도 좌측이 8K인데 확실히 더 윤곽선이 살아있는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세 개 다 두 배 한 것도 아니고 세 배를 했다 보니까 확실히 8K도 좀 깨지는 게 있기는 해요, 사실.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4K가 줌을 당겨서 촬영했었을 때, 그러니까 좀 더 등대보다 크게 찍은 거랑 8K가 넓게 풀샷으로 찍은 거를 미디움으로 크롭했었을 때 그 화질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비교 컷을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8K의 이 컷과 4K의 이 컷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무슨 말이냐면 4K는 그냥 그대로 원본 1:1 사이즈, 그리고 8K는 이 사이즈로 크롭을 해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. 4K는 크롭이 들어가지 않고 8K만 크롭 들어갔었을 때 한번 그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. 이게 위에가 지금 4K인데 오페시티를 좀 줘가지고 한번 8K를 똑같이 사이즈로 맞춰 볼게요. 얼추 맞은 것 같은데? 오, 맞았다. 오케이. 오른쪽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첫 번째가 8K이고 두 번째가 4K인데
처음에는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두 개 이분할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. 오른쪽이 4K 왼쪽이 8K인데 차이가 있기는 해요. 그래도 한번 추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출이 다 됐습니다. 한번 8K부터 보도록 할게요. 8K를 지금 두 배 반 정도 확대를 한 거고요. 이거는 4K인데 오른쪽이 4K이고 왼쪽이 8K거든요. 4K는 전혀 확대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. 8K는 지금 2.8배, 2.5배 정도로 확대한 건데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막 크게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4K가 확대를 덜 해가지고 아니 덜한 게 아니라 4K는 확대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윤곽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4K가 8K보다. 근데 당연히 그럴만한 게 8K가 지금 두 배 한 것도 아니고 2.5배, 2.8배 정도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 조금의 차이는 있을 텐데 근데 8K가 대단한 거는 지금 2.5배를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막 극대화 되진 않아요. 그 차이가 사실 지금 풍경이라서 그런데 인물로 비교를 해봤으면은 더 좀 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피사체가 가까이 있었을 때 8K 그리고 이건 4K. 확실히 8K가 그래도 사이즈가 4K보다도 훨씬 큰 게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히 느껴졌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엔 둘 다 3배씩 사이즈를 키웠을 텐데 이걸 봤었을 때 확실히 4K가 훨씬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4K랑 8K를 그냥 우리가 4K 시퀀스에 놓고서 바라봤었을 때에는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. 사실요 지금 봤었을 때는요.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확대했었을 때에는 8K가 확실히 4K보다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상을 크롭해서 편집을 할 때 두 배 이상 거의 편집할 일이 없거든요. 근데 8K로 했었을 때는 두 배 이상 해도 크게 화질의 저하가 보이진 않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두 배 이상 확대할 일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. 사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